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일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민생투쟁 대장정의 키워드 경제였습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한 1,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GDP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풍선이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7일부터 19일 동안 전국을 순회한 이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이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일단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처음 들어와서 대표가 돼서 정말 이 복잡다단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정착할까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패스트트랙 사태가 생기고 황교안 대표가 좀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19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생 대장정 투쟁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좀 자기 자산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즉 국민들의 어떤 인지도를 높였고 또 한마디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자산들을 확보한 것은 저는 성공적이라 봅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지난번 강릉에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을 할 때 일부 주민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국회 가서 빨리 좀 추경안 통과시켜서 우리 해주지 어허. 자꾸 말만 하느냐 네.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또 과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수권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 그럼 대안이 뭐냐? 네. 당신은 무슨 대안을 제시할 거냐? 그리고 뭘 했느냐? 또 야당으로서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답해야 하는 그런 네.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의 지속적인 경제 정책 비판 공세에 여당인 민주당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고요. 특히 오늘 이해찬 대표가 현재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요. 정부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극구 부인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렇죠. 경제정책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총선에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점점 없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네. 극적으로 어떤 타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총선의 주요 이슈는 경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경제 이슈가 떠올라서 민주당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거죠. 이 문제 네. 해결 안 하면 사실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워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 빨리 풀어달라라고 하는 게 당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경제 관료들이 좀 더 깊이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여야 대표의 경제 행보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각각 청년층을 공략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 목표인 9만 8천 명을 5월 초에 이미 달성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안 처리되면 3만 2천 명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청년들의 추가 고용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오늘 6시부터 시작됐어요. 노량진을 찾아가서 공시생들, 이제 고시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치맥을 사주러 갔다고요, 지금. 지금 네. 아마 격려하고 사 먹고 있겠군요. 아직.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행보들을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격려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정치권의 임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사실은 뭐 경제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네. 예를 들어서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경안이 그렇게 급하면 왜 대화를 못 합니까? 야당하고. 아하. 왜 양보를 못 하죠? 자, 그럼 자신들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야당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죠. 그러나 야당 설득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기란 말만 하고 있지. 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공생들 뭐 팀에 사는 거 단순히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뭡니까 결국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제발 좀 이제는 뭔가 이벤트나 쇼 좀 하지 말고 네.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좀 저는 논의해야 될 시점에 봅니다. 네. 언제까지나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국회 계속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가서 민생 행보를 하겠다. 도대체 무슨 민생 행보를 한다는 겁니까? 네. 국회 가서 하세요.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청년들을 지금 찾아서 청년을 격려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지금 과정을 해줘야 될 시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여야 당 대표가 또 두 분이 나섰다는 부분이 더 시사하는 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니 지금 뭐 사영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 투어 17일인가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치맥 타임도 가지셨지만 네. 이제는 이제 들어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올 타이밍 보고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이번 민생 투어 자체를 놓고 황교안 지금 당 대표가 사실은 어떤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이전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워낙 검사로 해서 고위직을 거쳤고 또 좋은 자리 갔다가 총리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결과물 가지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좀 만났어서 일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매체에서도 보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서민들, 중산층을 직접 만난 건 평생 처음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면서 네. 뭐 시장도 방문하고 이제 민생 현장을 찾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부 책임자로 갔던 거고 지금은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민심 대장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에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라. 그 얘기죠.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추경안을 논의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키는 것이 그렇죠. 진짜 국민을 위하는 민생을 위하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치맥 파티 이후에 네. 다음 주부터 어떤 이 정치 행보를 좀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민생 대장정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네. 메시지를 보면 전부 그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네.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민생 대장정이면 정책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책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정책 메시지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좌파 독재라는 식의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결국은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공세에 끝나버려서 네.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고 이원정 의원 말에 100% 동감해요. 국회에 들어오셔서 네. 정말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분이 공통점을 네. 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